오늘의 아이마스 뉴스. 2021년 7월 25일에 방송된 아이돌마스터 16주년 특별방송에서 공개된 올스타즈부터 샤이니 컬러즈까지의 신정보 소식입니다. 기존의 정보와 회사 콜라보를 제외한 인게임 혹은 라이브 정보 중심으로 전해드리며, 이외 콜라보나 소식 정보는 공식 블로그 혹은 제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아이마스 통합 정보입니다. 16주년을 기념하여 2021년 컨셉 무비 보이저의 숏 무비가 공개되었습니다. 각 브랜드 멤버들이 미래로 가는 컨셉의 특별 무비로 풀무비 공개 스트리밍은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멤버는 올스타즈, 하루카, 마코토, 타카네, 신데렐라, 슈코, 하야테, 미나미, 윌리언, 츠무기, 안나, 우미, 사이드, 겐부, 교지, 크리스, 샤이니, 토우루, 후유코, 나츠아 이렇게 15인. 또한 컨셉 무비에 사용된 악고 보이저의 앨범도 8월 4일에 발매 예정. 5스타뿐만 아니라 각 브랜드의 버전으로 앨범이 발매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스타일리 정보입니다. 잠깐이지만 스타일리 시즌의 계절 테마 악고 가을의 악곡이 잠깐 공개. 잠깐 공개된 피부이지만 컨셉은 할로윈으로 보이며, 나온 멤버들로는 아즈사, 린제, 시즈카, 치아야, 랑코, 그 외 멤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 그리고 이 짧은 피부를 기준으로 이번 8월 1일 20시에 스타일리 보고서 4탄 방송이 전해집니다. 멤버는 타카시 치아키, 타도코로 아즈사, 야마키 안나씨가 출연하며 부치다 마야씨가 영상 편지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튜브에 스타일리 시즌의 일부 플레이 영상이 들어간 홍보 영상이 공개되었으니 확인해주세요. 다음 올스타즈 정보입니다. 드디어 2022년 여름 초에 올스타즈 단독 라이브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공개. 자세한 정보는 추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신데렐라 걸즈 정보입니다. 소셜게임 신데렐라 걸즈의 곧 신규 SR 카드가 공개될 예정. 실루엣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벤트 프로덕션 매치 페스티벌이 개최 예정. 이벤트 한정 카드로는 요리타 요시노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아이돌 프로듀스가 개최될 예정. 이벤트 한정 카드로는 사쿠마 마유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스타라이트 스테이지 정보. 키타미 유지의 솔로곡 추억이 아닌 오늘을이 곧 3D 모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챠는 신데렐라 페스티벌 불랑. 불랑 카드의 실루엣이 공개. 불랑 패스는 현재 개최 중인 복각 가챠가 끝나는 7월 30일에 개최됩니다. 데레스트의 다음 이벤트는 라이브 그루브. 악곡은 시크릿 미라주로 이벤트 보상 카드는 미즈모토 유카리와 코바야카와 사이입니다. 그리고 게임 콜라보 소식. 스즈미야 하루의 우울과 스타라이트 스테이지의 콜라보가 결정. 커버곡과 루마 아이템이 등장할 예정. 소식은 추후에 공개됩니다. 신데렐라 10주년 라이브 정보입니다. 11월 치바 공연 출연자 멤버들이 공개. 그중 눈에 띄는 멤버는 사기사와 후미카역의 마오씨의 참가와 성우 배정 3인방의 참가 예정 정보군요. 그의 참가자 명단은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밀리언 라이브 정보입니다. 7월 28일부터 밀스타에 추가된 곡 뮤직의 올스타 13인 라이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13인 추가 기념으로 샤이니 페스타에서 등장한 의상 심포니 넘버 나무쿠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밀리시타의 새로운 프로젝트 밀리언 시어터 시즌 프로젝트 진행에 맞춰 새로운 특별 라디오 프로그램 밀리언 시어터 시즌 라디오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방송 일정과 관련 정보는 추후에 공개 예정. 올해는 사실 밀리언 라이브의 8주년이지만 아직 라이브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죠? 이번 10월에 정보가 풀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사이드M 정보입니다. 사이드M은 이미 저번 7주 방송에서 전부 공개가 된 상태지만 새로운 정보 난자타운 콜라보가 곧 실시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샤이니 컬러즈 정보입니다. 샤니 역시 저번 특방에서 전부 공개가 되었지만 조금 언급하자면 아이돌마스터 샤이니 컬러즈 츠바사 페스티벌 2021 해피 뷔페가 개최. 개최 일시와 출연진 정보는 블로그에서 확인. 또한 7월 26일 자정부터 아이돌마스터 샤이니 컬러즈 세컨드 라이브 스텝 인투 더 선셋 스카이의 블루레이 예약이 시작됩니다. 발매일은 11월 8일이니 꼭 예약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16주년 소식 뉴스였습니다. 이번 특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보는 역시 올스타 라이브의 부활과 신데렐라 라이브에 드디어 마오씨가 참가한다는 거겠죠? 사실 마오씨는 릴리즈를 제외하면 모든 라이브에 불참하셨습니다. 올해는 10대 신데골로 뽑힌 만큼 시크릿 게스트의 가능성을 품었지만 슈퍼존대 시리즈 해적존대 고카이저의 10주년 특별 무비 10 고카이저의 촬영 때문에 포기했는데 이렇게 참가해주셨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